안녕하십니까. 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회책, 찬미를 받으소서를 반포함에 따라 한국천주교회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칙의 의미를 설명하고 개인과 국가, 공동체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김소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은 한국교회의 환경 사목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회칙을 널리 알리고 올바로 이해시키며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그 여정에 기꺼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온전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동선의 가치를 독려하고 이를 위한 토론의 장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생활 방식의 정착과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흥식 주교는 특히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핵발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4대강 사업이 홍수 및 가뭄 피해 예방 역할을 정말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죠. 특히 요즘 가뭄 얼마나 심합니까? 핵발전이 지속가능 에너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유흥식 주교는 핵발전소가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수긍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찾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건전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환경 문제는 늘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환경적 이슈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 운동과 정치가 섞이면서 극심한 갈등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이번 회칙도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에 예민한 파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미 회칙 안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이익이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열린 토론을 권장한다. 교황은 시대적 소명에 충실한 주제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답하는 한국교회의 실천적 노력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PBC 뉴스 김소일입니다.